자, 1강 CJ의 리뷰 테스트. 자, 내신형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면 Stacy looks very different now. 자, Stacy는 지금 아주 다르게 보인다. 이래서 looks가 동사고 지금 현재 동사입니다. 만약에 그녀를 본다면 you won't recognize her.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if는 조건절이죠. 만약에 네가 그녀를 본다면 이 말이죠. 조건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쓰기 때문에 자, 뒤에는 will not recognize라고 미래 썼지만 이 조건절에서는 현재를 쓴다는 겁니다. 자, 2번 가보면 last year 작년에 we went to Iceland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아이슬란드에 갔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에 거기 가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작년, 자, last year 자체가 지금 과거야. 그러면 작년에 갔는데 그 이전부터 그간 그때까지 가본 경험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had never been 이렇게 해서 과거 완료가 되고 이건 경험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을 보면, Dragon existed around 200 million years ago죠. 자, 용이 한 2억 년 전경에 존재했었다라고 과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이건 현재입니다. 그 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왜냐하면은 그들의 바디가 지금 as Fossil 해서 화석이죠. 화석으로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알고 있잖아. 그죠? 현재까지 우리가 그 드래곤의 신체가 보존되어져 있어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가 되어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Have been preserved가 됩니다. 자, 4번을 보면 Keep your key. 자, 열쇠를 가져가라는 말이에요. Are we go to bed죠? 나는 잠자리 갈 거다. 뭐할 때쯤에 네가 집에 올 때쯤에 이 말이에요. 자, 이 뒤에 by the time절은 의미상으로는 미래예요. 네가 집에 올 때쯤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에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제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미래 대신으로 쓰인 현재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집에 올 때쯤에 나는 잠자리로 들어갈 있을 것이고 그 들어가는 것이 완료가 될 거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미래 완료인 의미인 will have gone 이게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5번을 보면 I haven't seen Julie recently. 최근에 줄리를 본 적이 없어. 현재까지 말이야. 현재 완료가 된 거야. 현재까지 줄리를 못 봤어. I have met her a few years ago라고 명확한 과거의 부사구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거는 그냥 met 과거형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6번. When we came back after lunch, 점심 먹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found, 발견했죠. 뭘 발견했느냐? Somebody가 자, broke into 해서 침입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무실에 누군가가 침입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이 found라는 시제보다 이게 먼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had broken into가 돼서 이건 대과거. 이미 그 전에 사무실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번은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이겁니다. 자, 1번부터 보면 She won't be working next Tuesday. 그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지금 이 미래가 왔죠. 그녀는 has the day off. 쉬는 날이다. 그녀는 그날 쉰다. 이 말이죠.
즉 여기서는 뭐냐? 현재가 왔지만 이 확정된 예정된 미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2번을 보면 They have lived 하고 현재 완료가 와 있죠. 15년 동안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그들이 They got divorced 해서 이혼했을 때야. 자 여기서 이혼한 그 당시가 과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거 이전에 1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건 현재 완료가 오면 안 되고 과거 완료가 와야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United Nations Day, UN의 날은 is celebrated, 기념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매년 10월 24일 날, 현재가 왔죠. 이거는 뭔데? 매월 10월 24일 날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죠. 반복적인 일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쓴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택시 드라이버는 죽었습니다. 마기 전에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자, 여기서 동사 두 개가 왔는데 둘 다 과거 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당연히 운전자가 죽은 게 더 먼 과거에 일어났고 그 도착하기 전이니까 이 앰뷸런스가 도착하는 그 뒤에 일어났는데 이 before라는 접속사가 일의 전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과거 완료가 오지 않아도 그죠? 이건 과거 시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5번 I need a new job. 현재죠. 지금 내가 새로운 직업이 필요해. I have been doing. 나는 일해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새로운 잡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계속 일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잡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건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8번은 어떻게 되느냐. 1번 I have never thought죠. Have thought. 현재 완료왔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Moving to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것도 전혀 잘못될 게 없잖아. 그지? 현재 완료니까. 자, 그 다음 is going to라고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자, 대통령은 is going to attend 참석할 것입니다. 점심, 뭐 어떤 점심 약속에 참석할 거란다. Host 이게 PP로서 자, 뭡니까? 여왕에 의해서 호스트, 주최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왕이 개최하는 주최가 여왕에 의해서 이제 열려지는 그런 점심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낸 거니까 아무런 상관없지. 그 다음에 He had been working 과거 완료 진행이죠. 거기서 5년 동안 일하고 있다고 뭐 하기 전에 그 가게가 close down, 문 닫기 전. 이 문 닫는 자체가 과거잖아. 그 전에 5년 동안 일했으니까 과거 완료 맞습니다. I didn't find. 과거잖아, 그냥. 내 여권을 아직 찾지 못했었다, 과거에. I know, 이건 현재야, 현재. 나는 알고 있어. It's here, somewhere. 어딘가 있다고 여권.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현재까지 여권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찾지 못한 상황이 현재까지도 지속되어져야 하므로 이거는 그냥 단순 과거로 적으면 안 되고 haven't found가 되면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1969년이라도 명확한 과거의 부사가 딱 나와있죠. 네일 암스트롱은 became 그냥 과거 달에 착륙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은 어법상 맞는 문장입니다. 4개가 다 틀리고 하나만 맞습니다. 자 1번 보세요. I will pay죠. 나는 지불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두 배를 지불할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이죠. 조건적이네 조건.
조건절이면 안 되죠. 미래 안 되고 현재 시제가 와야 됩니다. 네가 그 일을 끝낸다면, 금요일까지 끝을 낸다면 두 배를 지불할 것이다 이 말. 그다음 에어 폴루션이죠. 대기 오염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다. 존재했다 이 말이야. Since 뭐한 이래로 mankind discovered fire죠.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래로 지금까지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기 오염이 우리와 함께 있다니까 이거 안 되지. 이게 뭔데? has been이라는 현재 완료가 와야 됩니다. 3번 If I watch the movie once again, 다시 한번 내가 이 영화를 한 번만 더 보게 된다면 미래에 나는 그것을 세 번을 보게 된다. 세 번을 보는 경험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미래 어느 한 순간에. 그래서 이건 will have watched가 되어서 미래 완료가 와야 됩니다. 4번 We are knowing. 아, 이건 안 되죠. 자, know라는 동사는 진행형이 안 되니까 그냥 know가 와야 됩니다. 우리는 대디아를 알고 있다. 이 말. Soda drink. 탄산음료는 have too much sugar in them. 거기에 너무 많은 설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답이 5번이겠네. 그지? 5번은 그냥 had used 과거 완료 왔죠. 이 5분을 10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다 말 때까지 이게 부서져. 과거고 그 broke 되기 그 전 10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었으니까 이건 과거 완료가 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10번부터는 서술형 대비 문제입니다. 자, she lost a new portable fan이죠. 이거 휴대용 선풍기, 새로운 휴대용 선풍기를 잃어버렸다. 과거죠. lost. 어떤 선풍기냐 이 말이에요. 그녀가 the day before, 그 전날에 구입했던 휴대용 선풍기죠. 당연히 이게 뭔데? 더 먼저 일어났으니까 대과거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had bought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I can't walk well. 잘 걷지를 못해. 지금 현재 잘 걷지를 못한다. 어제, 여기서 yesterday라고 정확하게 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I sprain 하면 삐다 이 말이죠. Ankle, 발목을 삐었습니다. 뭐 하는 동안? 테니스를 치는 동안이죠. 당연히 이게 뭐야? 테니스를 친 것도 과거 사실이 돼야 되니까 과거 진행형 was playing이 오면 맞습니다. 됐죠? 다음 자 12번 보면 his work 그의 작품은 널리 뭡니까? read니까 읽혀졌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혀지니까 뒤에 뭡니까? 현재 시제가 와서 지금도 큰 인기를 즐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혀져야 되므로 그리고 이건 뭡니까? have been read가 되어서 이런 걸 현재 완료 수동이라고 하죠. 그 작품은 읽혀짐을 당하니까. 자, 13번 보세요. 이제 배열하는 겁니다.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일단 초인종이 울렸죠. 그럼 초인종은 rang 울렸다 이 말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while이 와야 되겠죠. 내가 샤워하는 동안 I was having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죠. having a show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우리는 이번 토요일에 그 계획을 논의하러 만날 거죠. 우리는 만날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뭔데? meeting에서 진행형이 지금 미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만날 거다 이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만나느냐?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와야 되겠죠. to discuss죠. 뭐고 논의하기 위해서 뭘 그 프로젝트를 말이죠.
그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거다 이 말이야. 언제? This Saturday. 자, 이렇게 하면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15번으로 넘어가면 내가 아직 그에게 어느 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다. I am amazed. 놀랐다 이 말이야. That 이하에 놀랐죠. 네가 말하지 않았다. 일단 you 말하지 않았다는 게 뭔데? Haven't told죠.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Anything yet. 아직까지 그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다 이 말이야. 자, 다음 16번 보세요. 대조적으로 in contrast, 유럽은 정치적 통합을 이룬 적이 없죠. 일단 그런 경험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has never come 이라면 되겠죠. come to 뭐 come 온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어디에 to 해가지고 political 정치적 unification 정치적 통합으로 come 온 적이 없다. 즉 통합을 이룬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경험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니까. 자, 17번 바비는 10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해오죠. 일단 바비는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며. 지금 쭉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뭡니까? 현재 완료 진행 has been doing 뭐 자원봉사 일 volunteer work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뭔데? 10달 동안 for 10 months 이러면 되겠죠. 자, 18번 보면 첸이 캐나다에 있는 제시카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 너에게 전화할 거야. 첸이 give you a call 전화를 할 거다 그랬지. 자, when 뭐 했을 때 말이야. 주어가 뭔데? 당연히 첸이죠. 첸. 그러니까 그가 이메일을 받을 때죠. 그럼 뭡니까? get인데 이 왜 현재가 왔느냐? 이거는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미래 대신 현재만 get an email을 받았을 때 말이야. 누구로부터? from 제시카로부터. 어디에 있는? in 캐나다에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9번 이 고난도인데 요런 형태의 서술형 문제가 실제 내신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렇게 조건을 주는 거, 조건을 잘 읽어보고 그 조건에 맞춰서 영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the young man sitting. 자, 현재 분사죠. next to me. 내 옆에 앉아 있는 젊은 남자가 on the airplane 비행기에서 seem to 이게 동사죠. 뭐뭐 인 것 같아 이 말이죠. 매우 nervous 초조해 보이는 것 같았다 이 말. 매우 초조한 것 같았었다 이 말. I ask죠. 물어봤다 이 말이. 그에게 that 이하를 직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그래서 if는 여기서 명사절을 이끄는 목적어 자리니까 if절로서 뭐뭐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가 was alright 괜찮은지 아닌지를 물어봤을지. 자, 이것도 그는 말했죠. 나에게 that 이하라고 말했다 이 말. It was his first time 첫 번째라고 to travel by air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 말. 자, 나는 앉았지. 일단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로 쓰랬거든. 젊은 남자 옆에 앉아서 어떤 남자냐 이 말이야. 자, it never 부정을 쓰고 take before를 다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과거 완료 중에서 경험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전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남자. 당연히 과거니까 과거 완료 쓰니까 had. 그 다음에
never, taken, an airplane before. 이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 전에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없는 젊은 남자 옆에 앉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0번을 보면 틀린 곳을 찾고 그 이유를 적어라. 자, Parsons School of Design에서. 자, 이 Parsons Design School은 콤마, 콤마 찍고, 자, 이 Design School을 설명하죠. is located, 위치되어져 있죠. 뉴욕에 위치되어져 있는 Parsons Design 학교는, 자, 이게 동사입니다. was founded, 설립되었다. 이 말. 1896년에. 그리고 그때부터 since then이죠. 그러니까 1896년 설립된 이래로 쭉 지금까지 교육을 했다. 많은 respected, 존경받는 디자이너들을 교육해 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educated를 뭐로 바꿔야 되겠노? 그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육해오고 있으니까 주어는 3인칭 단수라서 has educated가 돼. 틀린 이유는 since then 이렇게 이걸 적어주면 되죠. 즉 1896년 이후로 현재까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돼. 어? Since then이, 어? then이, 즉, 1986년 이래로 쭉 현재까지라는 의미이므로 현재 완료를 써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두면 아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학교는 많은 존경받는 디자이너를 교육시켜 왔죠. including, 포함해서 뭔데? Mark Jacobs 그리고 Anna Sui를 포함해서 그들은 are taking 자 take the lead라고 하면 주도하다 이랍니다.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 말이야. Fashion, interior 그리고 advertising industries 광고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형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부터는 자 밑줄 친 어법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When I decided to move to Chile, 내가 칠레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과거입니다. I was working 이거 과거 진행형이죠. 가능하죠. 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쇼핑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한 친구가 suggested, 제시했죠. 칠레에서의 어떤 job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것도 과거. 이것도 미래 과거. 이 말이에요. 상관없잖아. It would be a good idea. 아, 이것은 좋은 생각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 랜딩이 여기서는 착륙하다 혹은 도착하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산티아고 공항에 도착한 것은 was가 동사죠. 이 도착한 것 자체가 과거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나의 첫 번째 경험이었지. 뭐의 경험이었냐? Language barrier. 이게 장벽이죠. 언어 장벽의 첫 번째 경험이 되었다면 이 도착한 그것이 I couldn't speak. 나는 말할 수 없고 다 과거니까 지금. More than a handful. 몇몇의 a handful of 하면 몇몇의 뭐 소수의 그러니까 몇몇 마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Spanish로. 그리고 곧 found 발견하게 되죠. 뭘 발견하게 됐느냐 알게 됐느냐 나의 백이지 짐이죠. 나의 짐이 사라져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파운더하기 그 이전에 사라져 버리갖고 그 사라져 버린 걸 그 다음에 내가 파운더했으니까
당연히 had disappeared 해서 과거 완료가 와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Now I can order food. 지금이다. 이제 현재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and argue with죠.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Mechanic, 정비공하고 about my car, 내 차에 대해서. 나의 Spanish는 has improved, 현재 완료죠. 지금 향상되었고 지금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현재 완료가 온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22번 자 이런 형태는 두 개가 주어지고 그 중에서 알맞은 표현을 고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Lonely Planet이라는 것은 여기서 콤마 찍으면서 이게 동격을 나타내서 서로 이 Lonely Planet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The largest, 가장 큰 travel guide book publisher, 출판사다 이 말입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가이드 책 출판사인 이 Lonely Planet은 is one of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오죠. 뭐뭐들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Outstanding 하면 뛰어난 출판 성공들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Of the past three decades죠. 지난 30년 동안에 뛰어난 출판업의 성공들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이 회사가. 이것은 약 5.5 million copy죠. 550만 권을 팔았어. 118나라에서 every year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매년 그렇게 팔았다니까 이거는 반복적 사실이 되겠죠. 계속 일어나는. 당연히 현재가 와야 됩니다. The founder 하면 설립자죠. 자, 설립자인 토니와 마우리는 650권의 책을 적었는데 since 1972죠. 1972년부터 지금까지 적어오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 그때가 언제냐? when 이하로서 시간의 부사절 뭐고 관계 부사로서 앞에 있는 이 1972년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책을 적었던 1972년 이래로는 together 함께 그들은 have been to죠. 이거는 뭡니까? 경험이 되겠죠. 100개국이 넘는 나라를 갔다 온 경험이 있어. So far, 지금까지 말이죠. Currently, 현재입니다. 그 현재라고 지금 딱 이렇게 설명해놨죠. 그들은 뭐하고 있노? 인도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진행형이 와야죠.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Research 뭡니까? 분석문이잖아. 조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새로운 가이드북을 조사하면서 뭐에 관한 그 나라에 대한. 그래서 답은 이렇게 there have written 그리고 are traveling 이렇게 되겠습니다.